의무경찰 부활 백지화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신 경찰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14만 경찰 중에 이 경찰청에서 관리 업무하는 인력을 줄이고 파출소 지구대 같은 일선 현장 경찰을 늘리는 안을 가져와라 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송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무경찰 부활 대신 치안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오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경찰 인력을 늘리기보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도경찰청 소속 관리 인력을 줄이고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등 일선 치안 현장 조직을 대폭 늘리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본연의 임무는 정보 수집이나 기획 수사보다 치안이라는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14만 경찰 중 동시에 투입이 가능한 현장 치안 업무 인력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일시점에 길거리에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대략 3만 명 내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지난해 인력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전년 대비 2천 명이 늘었는데 60%는 의경의 빈자리를 채우는 경비경찰 증원이었습니다. 지역관서 근무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반적으로 승진 코스로 불리는 정보나 특수수사가 아닌 현장 치안 업무 경력을 인사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일각에선 오히려 낮은 보상과 강한 업무 강도로 현장 인력이 유출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